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개최합니다. 시민 주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을 주제로 해외 연사들이 참여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옛 객사인 전주 풍패지관의 서익헌 전면 해체 보수 공사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지난 2015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서익헌은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표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370여 개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에 나섭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전라북도가 최초 4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전국 4개 권역의 위험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를 위한 수련원이 추진 중이라며 광주 전남에 비해 출동 건수가 많은 전북 유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